나는 경상북도 경주의 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까지 계속 그 동네를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행복했던 기억들이 지금보다 더 자주 많이 있었다. 학교를 마치면 옆집 윗집 친구들과 강가에 물고기도 구경하고 놀이터에 있는 모래들을 가지고 나만의 성을 만들어 그곳의 왕이 되기도 하였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나의 상상으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즐길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다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 포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내가 알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의 높이는 5층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10층이 넘는 건물들이 흔하였다. 처음 봤을 때 고개가 꺾어지는 줄 알았다. 그리고 더욱 놀랐던 것은 세상 모든 학교는 3반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10반까지 있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크고 많고 넓고 나에겐 큰 충격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사 오기 전 동네에 볼 일이 있어 잠시 그곳을 가게 되었다. 부족함이 1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편한 곳이 되어 있었다. 사실 그곳은 오히려 발전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내가 느낀 점은 이러하였다. 앞으로 나는 이런 시골에서 저감을 살 수 없겠다. 이곳을 벗어나 더 멋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나를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지금 이 촌스러운 곳에서 계속 살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다. 이후 다시 포항으로 돌아와 학창 시절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수능을 끝내고 내가 갈 학교가 결정이 났다. 목표와는 다르게 결과를 내지 못해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다. 더 좋은 곳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그렇기에 그 아쉬움을 아쉬움으로 끝내기 싫어 더욱 학교 생활에 매진하였다. 그 덕분에 나름 유명한 대회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에게 많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활동들을 하면서 물론 행복했기도 했지만 나의 현 상황이 스스로 아쉽기도 하고 짜증났다.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모든 활동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루어졌기에 별거 아닌 한 번의 활동조차 비싼 교통비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며 과거의 나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서울에 대한 나의 욕망은 더욱더 커져갔다. 그리고 다짐하였다. 서울을 가게 되면 서울에 있는 장점을 꼭 다 가져가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난 결국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꿈에도 그리던 이곳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잠실 롯데타워, 경복궁, 한강에서 먹는 라면, 이런 장소, 이런 사소한 행위들까지 이제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갈 수가 있었고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도 쉽고 만나기도 쉽다는 것이었다. 지방에 있을 때 러닝을 좋아하여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임조차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하지만 서울에 올라오니 그런 모임들도 많을 뿐더러 그런 모임조차 만들기 쉽다는 것이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곳이 너무나도 좋았고 소중했기에 더욱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서울 친구에게 내가 느끼는 서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그 친구의 반응이 너무 나를 당황시켰다. 자신은 서울이 그렇게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이렇게 좋은 곳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곳을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보니 그 친구에게는 원래부터 일했던 곳이기에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단순히 날씨가 좋아 한강을 가는 것조차 그냥 일상이지 특별함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예전에 시골 마을에서 살던 촌스러운 나를 미워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러한 삶조차 곧 나였고 그 삶으로 인해 나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 즉 결핍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기에 내가 발전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저는 이 서울에서의 삶이 언제나 고마우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더욱 오래 유지하며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또한 하고 있고요. 이 감사함과 고마움을 알 수 있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엔 저보다 성공하고 더 열심히 후회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저의 이야기를 통해 저의 삶의 얻는 경우 결핍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결핍감이 오히려 우울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각자 자기 자신에 맞는 방법을 찾아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후회 없는 삶을 꿈꾸는 서사원이었습니다.